이번에는 다리 엇박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Say, sab, a, one, two, three, four 하면서 몸을 45도로 비틀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면요.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등은 C자가 되어 있다는 거. 잘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엇박자가 다리가 들어가는데 일명 여러분들이 예전에 생각하시면요. 개다리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 다리를 원앤을 찍으셔야 돼요. 원, 투가 아니라 이건 전박자죠? 원앤이에요.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5, 6, 7, 8, 1, 2, 3, 4, and 5, and 6, 7.